우리 오늘은요, 금방 끝난 이 4월의 기출문제에서 어급 마지막 이두개 문장을 어떻게 쉽게 정확하게 비교적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장문 99번은요, 이 다섯 개 단어가 나왔어요. 수자, 摄影, 신상은 어급 단어고요. 美丽, 平时는 4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장을 할 때는요, 99번 할 때는 이 다섯 개 단어를 먼저 추측해야 될것 같습니다. 추측합니다. 수자, 수는 책이죠. 수는 모르시면은 3, 4급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수자는 자 도대체 뭘까요? 자는 이렇게 생긴 것에다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는 책꽂이의 뜻인데요. 여러분, 책꽂이 이런 뜻으로 안 써도 괜찮습니다. 수는 책이니까 수에 관한 이런 명사예요. 그래서 수에 관한 명사는 사실 책으로 이런 뜻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어떤 물건을 이책 위에 놓았어요. 어떤 물건을 책꽂이 위에 놓았어요. 사실 다 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뒤쪽에는 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摄影, 촬영하다. 美丽, 예쁘다. 평소에 欣赏, 감상하다. 이거 다 아주 잘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쓰기 전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스태프가 있습니다. 바로 팀을 나누기. 즉, 한 문장에서 어떻게 최대한으로 이런 단어들을 다쓸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저는 매일이 平时 欣赏 이세개 단어를 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 것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쁜 것들을 감상한 것을 좋아한다. 한 문장에서 다 썼죠? 오케이, 어떻게 쓰면 될까요? 我平时喜欢欣赏美丽的花朵。 摄影하고 수자만 남았죠? 摄影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所以我也很喜欢摄影啊。 또 촬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지막 수자 씁니다. 我会把我拍的照片, 제가 이 찍은 사진을 放在书架上, 책꽂이 위에 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 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완성했습니다. 뒤쪽에는 80자만 채우면 돼요. 그럼 80자 채우면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야기 할 때는 몇개 요소가 있어요. 언제, 누구, 무엇에 했다. 그리고 마지막 꼭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很 완整的, 이런 문장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昨天, 시간, 我的朋友来我家玩, 제 친구는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누가 뭐 했다 맞죠? 다很喜欢这些照片이런 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쿨하게 어떻게 했어요? 我就送给他一张照片，쿨하게 줬어요. 결과 很开心，그는 기뻤어요. 나도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다 80자를 썼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장문 어급은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게 성어도 쓰고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성어 틀리게 쓰면 사실 더 감점되고 맞죠? 그러면 나는 걷어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HSK 스타일. HSK 스타일은 뭐냐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죠? 互相帮助, 서로 도와야 世界才会变得更美好. 세상은 더 행복하게 변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장은 거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장 99번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00번을 볼 때는요, 이 양복을 입고 계신 이몇 분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볼 때는 조금 힘들죠. 이 분은 도대체 이거 누구를 환영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조인이 있는지 모르겠을 때까지 맞죠?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할 때는요, 급하지 마세요. 일단 이 사진을 보고 어디에 있는 일일까요? 회사에 관한 것인 거죠. 그러면 회사 업무, 회사에 관한 단어들 제가 아는 단어만큼 생각해 보세요. 회사, 공스 맞죠? 동료들, 동시, 领导, 领导는 뭐냐면 领导, 과장님, 부장님, 사실 직위 높은 사람 다 领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시 领导, 그리고 업무에 관한 듣기에서 어떤 직위들 많이 나오죠? 뭐는 어떤 직종들 많이 나오죠? 销售, 판매원 맞죠? 还有 编辑, 편집하는 사람, 또 会计, 회계사 이런 직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듣기에서 어떤 것을 들리면 하나 뽑고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销售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박수치다. 구장. 구장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장 몰라면 그 지금 누구를 환영 같습니다. 환영하다 전화합니다. 그러면 환영 이렇게 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몇 개 단어로 우리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케이. 우리 같이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야기니까 주인공 하나 만듭니다. 시왕. 주인공 시왕입니다. 시왕은 공스 신라의 销售员, 금방 오신 이름 판매원이에요. 뒤쪽에 접속사 하나 붙었습니다. 虽然 땡땡땡 但是 비로 뭐뭐 할지라도 虽然 销售工作很辛苦 销售 판매원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但是他每天都很努力的工作 매일 아주 노력하게 일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뒤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功夫不负有心人 노력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마이갓, 이거 조금 힘드는데요. 여러분, 5급 단계에서 이런 성어든지 명어든지 그렇게 많이 외워도 좋죠. 사실 그런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적어도 이것만 외워두세요. 공부부부有心人 노력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번 장문 쓸 때마다 꼭 쓸 수 있습니다. 장문 쓰는 과정에서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거 성어를 이거 유명한 명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크 약생이 명언을 알고 먼저 이런 첫인상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공부부부의 의신은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뭘까요? 这个月 다成为了 부문第一名 부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묘사하는 것처럼 동시문도 站起来为他 구장 그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구장 모르면 또 祝福다 그를 축복했어요. 기뻤어요. 다 很 开心, 领导也 很 开心. 마지막 이런 느낌을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비워도 완정하는 문장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고득점을 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한테 뭐 살려줬을까요? 저 노리 노력하면 我们就能 성공.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문장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두 개 문장. 이번 최신 기출 문제죠. 그리고 문장 다 쓰고 참석 받고 싶으면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의 동영상 좋아하시면요. SNS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 편 무료로 참석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공유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再见.